오케이. 선조종 일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에서는 Have you ever visited 제주도? Yes, I have. No, I haven't.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완료 시제죠. Have plus PP. 그래서 방문해 본 경험이 있냐 하니까 경험 문구 답하기 할때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은 Have you ever been to도 되죠. Have you ever been to 제주도? Yes, I have.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have visited 또는 Yes, I have been to. No, I haven't. 아이고. No, I haven't visited 이런 것들이 있죠. Have plus PP로 경험 문구 답하고요. 이게 첫 번째 경험 문구 답하기 나오고요. 두 번째 희망 표현할 때 I hope. 대절이 생략됐습니다. 완벽한 문장. I hope that you can visit there sometime. 그래서 희망을 표현할 때 I hope 대절 같은 걸 쓰거나 뭐 또는 뭐 다른 표현으로 I hope 그 다음에 A to do 해서 A가 뭐뭐 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이런 오형식 구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오형식이나 지금처럼 대절을 사용한 대 뒤에 완벽한 문장 삼형식 이런 거 사용해서 희망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두 가지는 접속사 whether 또는 if인데요. 이거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중에서 의문사가 없는 경우, 의문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I didn't know. 난 몰랐다. Whether I really enjoy it. 내가 그것을 정말로 즐길 수 있을지 아닐지를 몰랐다.인데요. 이거는 I didn't know 하고 나는 몰랐다. 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Did I really enjoy it? 내가 정말 그걸 즐길 수 있, 즐겼을까? 이두 가지입니다. 요게 직접 의문문이죠. 요 형태 Did I really enjoy it?은 직접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이 I didn't know라는 주절과 합쳐지기 위해서 이 녀석이 enjoy 속으로 들어가면 I really enjoye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whether는 접속사로서 인지 아닌지란 뜻이고요. 뭐 바꿔 쓸수 있는 게 if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게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문이나 가정법을 쓸 때도 쓸수 있지만 이게 인지 아닌지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접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여기에 의문사 뭐 when, where, how, why, who, what 같은 거 아무것도 없죠. Yes, no question이라고도 합니다. Yes,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 만들 때 인지 아닌지가 필요하고 그 인지 아닌지가 whether나 if라는 점임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입니다. I got 내가 얻게 됐는데 a chance 기회죠. 기회는 기회인데 to see the northern lights. 내가 북극광을 볼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뜻으로 chance라는 명사를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꾸며줄 수 있고요. 이거는 뭐 관계사절로 바꾸면 I got a chance, chance when이 좋겠네요. in at the chance니까 뭐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어쨌든 관계사절로도 바꿔 쓸수 있습니다. 관계사절도 형용사 역할하고 to 부정사도 형용사적 역할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먼저 단어들 살펴볼 건데요. 자, achieve가 나옵니다. achieve. 달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고요. 같은 말은 accomplish가 있습니다. accomplish도 성취하다, 달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ACCOMPLISH. achieve, accomplish. 그 다음에 동사로서 성취하다, 달성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Air pollution, 공기 오염이네요. 공기 오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beat는 뭐 뜻이 좀 많은 단어예요. 본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다라는 뜻으로 나오는데요. 이외에도 뭐뭐 뭐 때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두들겨 패다, 때리다라는 뜻도 있고 이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beat. 오케이. 그다음에 bold은 여기 본문에서는 brave란 뜻으로 쓰여요. brave 같은 말 요런 뜻으로 쓰였을 때 같은 말은 brave고요. 이외에도 뭐 대문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대문자라든지 또는 대머리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bold 뭐 형용사니까 be bold 이러면 대담해져라 이런 명령문으로 쓸 수도 있겠죠. be bold. 그 다음에 chance 기회고요. 같은 말은 opportunity가 있습니다. opportunity 해도 기회란 뜻이고요. 보통 이 chance라는 이 단어가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서 뭐뭐 할 기회 이 형태로 많이 쓰여요. chance to see 뭐 이런 식으로 볼 기회. 뒤에 오는 to 부정사가 형용사 적용법이겠죠. 뭐볼 기회, chance to see, 뭐 방문할 기회, chance to visit 이런 식으로 뭐뭐 할 기회 참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chance to do의 형태. 그다음에 college 대학교고요. 보통 뭐 단과대학교라고도 합니다. 단과대학교. 구미에 보면 금호 뭐 금호 테크놀로지 칼리지가 있죠. 공과대학교. 그래서 뭐 종합대학교 이거와 반대된다기보다는 좀더 종합대학교 이런 것들 이런 건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종합대학교란 뜻이에요. 종합대학교. 어쨌든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갈수 있는 교육기관 중에 하나 칼리지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 회사입니다. 회사란 뜻도 있고요. 얘는 동료, 친구, 동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컴퍼니. 뭐 동료란 뜻으로 컴패니언 이런 뜻도 있고요. 컴퍼니. 컴퍼니가 회사란 뜻도 있고 동료란 뜻도 있고 본문에서 우리 일과에서는 회사란 뜻으로 만나게 돼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컨테스트. 어떤 경연 대회를 컨테스트라고 그러죠. 컨테스트. 되고요. 뭐 같은 말은 컴페티션이 있습니다. 컴페티션도 어떤 경연 대회를 컴페티션 컨테스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볼드가 형용사였다면 이번엔 커레이지, 용기입니다. 용기. 커레이지. 얘는 명사고요. 얘도 볼드하고 같은 뜻으로 용기 있는 이런 형용사형이 있겠죠. 용기 있는 이라는 형용사형은 courageous. courageous 하면 형용사형이 되는 겁니다. courageous 하면은 bold하고 같은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courage가 명사니까 bold를 가지고 명사를 만들면 boldness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명사형이 된다라는 것도 추측이 가능하겠죠. ness 붙어서 명사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용기와 관련된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courage, courageous, bold, boldness. 오케이. 그 다음에 decision. 결정, 결심이죠. decision. 오케이. 뭐, 동사형은 decide라는 동사형이 있고요. decide 같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want처럼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걸로 우리가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decide to do 해서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decide, decision. 연계된 단어로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designer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동사형이 디자인이죠. 동사 형태에다가 er 붙여서 사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design designer, drive driver, sing singer 이런 것들, dance dancer. 그 다음에 engineer, engineer는 engineer. 여기에 일단 engineer란 단어는 강세가 뒤쪽에 있다는 거. 여기에 이, 그러니까 삼음절, 여기에 이음절, 이음절, 삼음절인데 마지막 세 번째 삼음절에 강세가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ngineer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는 거. 기술자죠. 그다음에 engineering, 뭐 공학 기술이라는 뭐 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enter 나옵니다. enter는 주의해야 될게 얘가 타동사로만 쓰인다는 거. 그 말은 enter the building, 뭐 enter the room 이런 식으로 바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뭐 여기에다가 into 같은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해야 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다른 말로 하면 전치사를 써야 할 것만 같은데 안 쓰면 안 되는 거. 뭐 대표적인 게 visit 같은 게 있었죠. 뭐 visit Korea 이런 것들. 또 marry me 이런 것들 전치사 필요 없는 타동사 marry me, visit Korea, enter the room 뭐그 다음에 attend 출석하다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되죠. attend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무엇무엇을 방문하다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 enter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environment 환경이라는 뜻도 있고요.
환경은 진짜 이제 뭐 환경 오염, 뭐 환경 보호할 때 쓰는 그 환경이고요. 그 외에도 이런 뜻일 때는 이거는 무드랑 같은 뜻이죠. 무드나 situation.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뭐 에어 폴루션을 막읍시다 이런 거할 때는 environment가 이 뜻으로 쓰인 거고요. 그 외에도 mood, situation 이런 뜻도 있고요. follow는 따르다, 뒤를 잇다 또는 뭐법 같은 것을 지키다, 법을 준수하다라고 그럴까요? 법을 준수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follow me 하면 날 따라와 이 말이고요. follow the rule 하면 법을 준수하세요, 법을 지키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goal이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얘는 goal은 뭐 achieve 이거하고 같이 익히면 되겠네요. achieve the goal 이런 식으로 목표를 뭐 달성하다 이런 뜻으로 써 achieve the goal, achieve your goal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익히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graduate는 졸업하다인데요. 여기 graduate하고 enter를 좀 비교하면요. graduate는 무엇 무엇을 졸업하다 할때 전사가 꼭 필요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graduate from the college 이런 식으로 익히면 더 좋겠네요. 무엇 무엇을 할때 from이 필요합니다. graduate from the college. 그다음에 graduate는 명사로서 졸업생이란 뜻도 있습니다. 졸업생이란 뜻도 있어요. 졸업생, 졸업하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친구입니다. graduate. graduate from 부채 동사를 쓰일 때 무엇 무엇을 할때 전치사가 필요한 자동사라는 점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graduate from the college. 그러니까 graduate만 익히지 말고 graduate from을 같이 익히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inspire는 어떤 뭐 비슷한 말은 encourage가 있겠네요. encourage. 뭐 용기를 주다, 뭐뭐 하도록 북돋아 주다, 뭐 고무시키다. Inspire는 또 같은 말이 encourag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쓰이는 형태 동사로서 구조는 inspire A to do, encourage A to do 이런 식으로서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inspire 시켜주다, encourage 시켜주다 이런 식으로 inspire to do, encourage A to do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명사형 inspiration, 영감이란 뜻이겠죠. inspiration, 명사형도 같이 가져가면 그만큼 더 좋겠네요. 그다음 lead는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lead, 3단 변신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3단 변신은 lead, led, led 이렇게 3단 변신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형태가 lead to 어떤 것 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lead to 뭐 lead to a good result 이런 식으로 뭐 좋은 결과로 이끌다. lead to a good result 이런 식으로 익혀 주시면 좋겠네요. lead to a good result.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다. 오케이. lead led라는 거. 아, 그리고 이 친구 하나 더 조심해야 될게 얘를 lead라고 읽으면 이끌다인데 얘를 똑같이 쓰고 led라고 읽으면 이거는 또 나비란 뜻입니다. 그래서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녀석입니다. lead면 이끌다, led면 납. 납금속 납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local 하면 그 지역의 뭐 local food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네요. local food. 뭐 구미의 local food는 뭐가 있을까요? 뭐 요새 보니까 뭐 요거트 같은 거 구미의 local food다 이러면서 마트에 가끔씩 팔더군요. 그래서 그 지방의, 현지의 라는 뜻입니다. local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major. 자 이제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major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major가 형용사로 사용되면 주된 이런 뜻입니다. major. 그 다음에 명사로서 전공이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 동사로서 전공하다란 뜻도 좀 다양한 뜻이죠. 메이저가 중요한 주된 이란 뜻인데 반대말은 마이너가 있습니다. 마이너. 그러니까 부차적인 이란 뜻이 있죠. 마이너. 오케이. 전공하다란 뜻입니다. 메이저. 그래서 뭐 메이저가 전공하다란 뜻일 때는 뭐 메이저린 이렇게 전치사를 붙입니다. 메이저린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뭐 과학을 전공하다 이런 뜻이겠죠. majorin. 그다음에 중요한 주된 그 뜻이 많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중요하고요. 이거에 보니까 뭐 college 뭐 이런 단어가 나왔고 graduate 이런 단어 나왔으니까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memorable 인상적인 기억할 만한 뭐 같은 말은 impressive가 있겠습니다. impressive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memorable 뭐 memorable memory 이렇게 익히면 되겠죠. 기억할 만한 기억 memorable memory. 보통 이렇게 able이 붙어 있으면 뭐뭐 할수 있는 뭐뭐 할 만한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Northern Lights가 나옵니다. 오로라 북극광이라고 하죠. 보통 뭐그 북유럽에 있는 뭐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곳에서 관측되는 계절성 뭐 보통 이제 여름일 때 거기 여름이라 해봤자 그렇게 크게 따뜻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름일 때 태양으로부터 날라오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전자기파들이 지구에 있는 성층권에 있는 여러 가지 대기들과 만나면서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상당히 아름답다고 하죠. Northern Lights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대문자 있으니까 고유명사 취급하고 그다음에 여기 S가 붙어 있지만 단수 취급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part time 보통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하기죠. 아르바이트는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뭐 원어민들도 뭐 알아는 듣겠지만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약간 이제 영어는 아니니까 part time job 이런 식으로 part time job 이렇게 하면 아르바이트를 part time job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photographer 스펠 스트레스 강세 여기 있습니다. photographer 오케이 okay, 그래서 포토그래프가 있죠. 포토그래프 하면 사진이란 뜻인데 여기다 ER 붙어서 사람 만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디자이너처럼 포토그래퍼 하면 사진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포토그래피가 있네요. 포토그래피 사진 촬영 수를 사진 그러니까 엔지니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단어 중에서 뭐랑 좀 비슷하냐면 엔지니어링이란 단어 있었죠. 엔지니어링도 어떤 기술적인 영역을 얘기했으니까 포토그래피도 마찬가지 어떤 기술적인 영역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 기본 형태인 포토그래프로부터 나왔습니다. 포토그래프, 포토그래퍼, 포토그래피. 오케이,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강세는 여기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직업의 뭐 반대말은 아마추어가 있죠. amateur 아마추어 하면은 뭐 전문적이지 않은 취미의 뭐 이런 뜻이고요. 전문적인 professional. 그다음에 pursue가 있습니다. pursue는 앞에 나왔던 단어로서 follow하고 비슷한 뜻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follow pursue 뭐그 외에도 chase 같은 단어도 있고요. chase 추적하다, 뒤따라가다, 추구하다, 쫓아가다. 뭐 pursue, follow, chase 비슷한 단어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quit the job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quit the job 어떤 일을 그만하다. quit the job. 그리고 그다음에 얘는 뭐뭐 하던 일을 그만두다 일때 동명사 ing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뭐 quit smoking 뭐 담배 끊다 이런 뜻이겠죠. quit smoking, quit doing이고요. 자, 그다음에 주의해야 할 단어 realize가 나오고 있습니다. realize는 어떤 현실을 직시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현실을 직시하다 깨닫다. 이렇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뭐, get to know의 뜻도 있고, 알게 되다. 이런 뜻이겠죠. get to know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achieve의 뜻도 있다라는 거. achieve의 뜻도 있고, 실현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make something real의 뜻입니다. 뭐, achieve라든지, make something a real. A를 현실로 만들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현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이렇구나라고 깨닫게 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알게 되다라는 뜻인지 실현시키다라는 뜻인지 어느 뜻으로 쓰였는지 주의해야 됩니다. realize 주의해야 될 단어고요. 그다음에 skill은 기술이죠. 기술 뭐 technique이라고도 하고요, skill이라고도 하고요. Okay, skill. 그 다음에 형용사형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killful이 있습니다. skillful 뭐 기술이 뛰어난 이런 뜻이겠죠. skillful
그 다음에 뭐 skilled 이런 것도 있고요. skilled 숙련된 이런 뜻이겠죠. 숙련된 skilled. 그 다음에 stable 안정적인 뭐 stable job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stable job 안정된 직장 이런 뜻이죠. stable job 안정된 stable. 오케이. 그 다음에 succeed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게 성공하다라는 뜻도 있고 계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승하다. 오케이. succeed가 성공하다로 쓰였는지 계승하다로 쓰였는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생어로서 successful이라든지 successful. 오케이. 얘 이제 형용사죠. 성공적인. 그 다음에 success 명사죠. success 명사 성공적인 succeed 성공하다 뭐 이런 것들 successful success succeed 이런 것들. 근데 특히 success가 명사고 succeed가 동사라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 surprise 놀라다도 되고요. 놀라게 하다도 됩니다. surprise 놀라다 놀라게 하다 물론 뭐 명사로도 쓰입니다. 놀람이란 뜻도 되고요. 깜짝 놀란 surprise 뭐그 다음에 surprisingly 놀랍게도라는 부사 surprisingly 뭐 보통 surprisingly 같은 경우에 문장을 시작할 때 많이 쓰입니다.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surprisingly 하고 쉼표 한 다음에 뭐 놀랍게도 뭐뭐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surprisingly가 뭐 문장의 시작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rain 기차란 뜻 이외에 훈련시키다 훈련하다 뭐 훈련하다도 되고요 훈련시키다도 됩니다. 훈련시키다 훈련하다 train 뭐 trainer 이렇게 얘기하죠. 훈련시키는 사람을 보고 trainer 훈련시키는 사람 또 훈련받는 사람은 trainee라고 합니다. ee를 붙여서 trainee 훈련받는 사람. 그래서 train, trainer, trainee 이런 파생어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truly, 뭐 truly 진짜로 뭐 really 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really, truly 부사고요. real하고 true가 형용사였으니까 true가 형용사였으니까 거기에 ly 붙이면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로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volunteer 자원하다, 봉사하다란 뜻도 있고 자원봉사자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란 뜻도 있습니다. 얘가 뭐 명사도 되고요. 특징이 명사도 되고 또 어떤 행동하는 사람 명사도 되고요.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 volunteer. 오케이. 그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에 whether가 나오고 있습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간접 목적어 뭐 is he happy? is he happy? 하고 do you know를 합친다 이렇게 치면 너는 아니 Do you know? 하고 is he happy? 그는 행복하니 합치면 Do you know? 뭐가 나온다? Do you know whether he is happy? Is he가 아니고 he is의 어순 묻지 않는 Do you know가 물음표니까 Do you know whether he is happy? 해서 그가 happy한지 아닌지 너는 알고 있니? 안만 길어봤자 간접 목적으로 아니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 배울 텐데요. 명사절입니다. 간접 의문문도 이 whether 대신에 if도 쓸수 있고요. Do you know if he is happy or not? 오케이. 그다음에 win 3단변신 win 1-1이죠. win 1-1이고요. 어떤 상을 타다, 이기다, 승리하다. 뭐 이기다란 뜻일 때 beat도 있죠. beat 이기다, 승리하다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거. 수거로서는 be scared가 나오고 있죠. 두려워하다, be scared. 뭐 비슷한 말은 be afraid. 이런 단어죠. be scared. 뭐그 다음에 뒤에 무엇을 두려워하다 할때 전치사 of를 씁니다. be afraid of, be scared of 이렇게. 뭐 be scared만 익히지 마시고요. be scared of 해서 무엇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come true, realize 하고 같은 뜻이죠. realize가 get to know, come to know 알게 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깨닫게 되다는 뜻도 있지만 실현시키다 이런 뜻도 있죠. 조금 다른 점은 realize는 무엇을 실현시키다고요. realize 실현시키다고요.
come true는 실현되다. 그러니까 realize는 실현시키다 할 때 타동사고요. come true는 무엇 무엇이 실현되다 라는 뜻이니까 얘는 자동사적 뜻이라는 거. 비슷한 뜻이지만 하나는 무엇 무엇을 실현시키다고요. 하나는 무엇 무엇이 실현되다 라는 자동사라는 거 차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decide on. decide on이 뭐 심사숙고해서 고르다. 이렇듯이 decide 자체가 결정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고민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있죠. 그래서 decide on 해서 뭐뭐스로 결정하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follow your heart 이렇게 쓰면 되겠죠. follow your heart. 네 마음대로 해. 네 기분 내키는 대로 해. 이런 뜻이죠. heart가 마음이란 뜻으로 쓰였죠. 심장이 아니고 follow your heart. 네 마음을 따라가라. 그 다음에 for a living 뭐 I was an engineer 뭐 나는 기술자였어 for a living 생계수단으로서 나는 주업이 뭐 engineering이라던 이런 표현 되겠죠. I was an engineer for a living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or the first time은 경험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건 경험.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 뭐 해봤다 뭐 그리고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쓰일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뭐를 해봤었다죠. 그러니까 for the first time은 경험을 표현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시제랑 쓴다? 과거 시제랑 쓰입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뭐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야 할 표현이 뭐가 있냐면 at first가 있습니다. at first at first는 처음에 이 뜻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 언제 처음에 at first고요.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 뭐 해봤었다 라는 경험입니다. 비교해서 at first의 의미와 for the first time의 의미를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get a job. 직업을 얻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get better. 점점 나아지다. get 뒤에 뭐가 와서 get 뒤에 어떤 시가 왔죠. get 뒤에 어떤 시가 와서 뭐 get well 하면 원급이 온 거네요. well이 형용사로 사용되면 건강한이라 했죠. get well 하면 건강하게 된다인데 well도 good하고 똑같은 비교급이죠. well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그래서 get better 하면 get well의 비교급으로서 병이 더 건강해지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표현 go on a vacation to 뭐 어디 어디로 휴가를 가다. 오케이. 여기에 어를 넣는 게 원래 원칙인데 이거 없네요. go on a vacation. 뭐, vacation을 셀수 없는 명사 취급했는 모양입니다. go on vacation to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in fact 나오고 있는 in fact 사실은 보통 문장의 시작 부분에 쓰입니다. 그래서 in fact he was a thief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는 뭐 도둑이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말들 actually라든지 뭐 그 다음에 as a matter of fact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n fact 사실은요 뭔가 숨겨져 있는 얘기를 할 때 많이 쓰이겠고요. 그 다음에 in one's case 에서 뭐 in your cas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너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in your case 너의 경우에는 뭐 in my case 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in your case, in my case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make a decision은 decide하고 같은 뜻이겠죠. 의미적으로 같다, 결정하다 make a decision 그 다음에 decide 그 다음에 not blah blah at all 뭐 he is not kind at all 이렇게 쓰이면 되겠네요. 그는 전혀 친절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at all이 not을 강조할 때 쓰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at all이 부정어를 강조하는 단어 부정어 강조. 왜냐하면 at all의 뜻이 전혀니까 전혀라는 말하고 아니다 라는 말은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not at all 하면 전혀 아니다 라는 뜻으로. 오케이. 뭐 같은 말은 not in the list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right after 바로 직후에 뭐 right after school 이렇게 쓰이겠죠. after가 전치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접속사로도 쓰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도 넣을 수 있습니다. right after you visit 뭐 네가 방문한 직후에 right after school 학교 끝난 직후에 그리고 right, 조심해야 할 게 right의 뜻이 바로 란 뜻이라는 거 뭐 오른쪽도 아니고 뭐 그 다음에 뭐 올바른도 아니고요 바로 란 뜻이라는 거.
다음에 take a chance 뒤에 to do 넣으면 딱 좋겠네요. take a chance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할 기회를 잡다. 뭐 take a chance to be a doctor. 뭐 take a chance to learn photography. 뭐 사진술을 배울 기회를 잡다. 이런 식으로 take a chance to do. 그 다음에 take a picture of 중1 때 많이 나온 겁니다. 뭐뭐의 사진을 찍다. 뭐 셀카 찍는 것 같은 게 take a picture of myself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셀카 찍다. take a picture of myself. 그 다음에 trial and error. trial은 try의 명사형입니다. try가 동사형이고요. 그러니까 시도와 실수 이런 뜻이죠. 시도와 실수,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뭐 trial and error를 통해서 뭔가를 learn 배울 수 있겠죠. 또 뭐 어떤 lesson을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그다음 walk across 걸어서 건너가는 거고요. work at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 뭐 이런 뜻이네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선생님 조금 짬짬이 수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